제가 수많은 체험 속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 전도를 가는데 태국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적인 용, 그 사단의 역사는요, 날마다 그렇게 매일 날마다 전도를 해도 매일 전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저를 심하게 아프게 하고요, 때로는 가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럴지라도 제가 분별하기 때문에 가지만요.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전도의 가방을 들고 한 500m 정도 걸어갔을 것 같아요. 가는데 하늘에, 여러분, 이 하늘에 이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넓고 넓은 저 하늘에 용들이요, 어떤 공간이, 하늘의 공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차 있어요. 그 꽉 찬 용의 세력이 저를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는 게 싫어서. 그때의 용의 모습은요, 얼마나 사납고 악한지 몰라요. 그런 그 용이 저를 어떻게 잡아먹을 것처럼 저는 이렇게 지금 전도의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 영이 영으로 그 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용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의 미소를, 용들에게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쳐다보지 않은 것은 영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소리로 말하지도 않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주 예수의 오신 것은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요,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수많은 용, 몇 마리인지도 셀 수 없는, 완전 뚱아리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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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인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용들이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수수수수수 그냥 음부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읽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아갈 때 사단의 역사는 그냥 훼파돼 버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곧바로 성령의 불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사실 매일매일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 많이 못합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기도 많이 못해요. 제 마음에 양이 차게 기도해야 되는 건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 못해요. 체력이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제 마음에, 주님, 기도가 부족한데요, 주님. 아버지, 주여, 그러나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갑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온 것은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고 제가 가다 보면은요, 그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가면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불의 권능의 옷을 보여주세요.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 불의 옷의 두께가
여러분 이렇게 얇은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이여, 불의 권능의 옷이 얼마나 두껍고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해칠 수 없고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인간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머물러서 여러분 헐떡헐떡거리지 마시고 진짜로 생명 바쳐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한 영혼,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 그 한 영혼을 목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십자가, 저는 또 제 십자가를 똑바로 바로지고 인간적으로 내 혈연의 관계는 진짜 하나님 사랑, 다음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 사랑은 마치 하나님 사랑 같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그 틀이 깨지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선상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강력하게 외치는 것처럼 전능자, 우리의 거룩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여러분 삶 중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중심, 마치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을 구원해내듯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을 새로 기름 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산 믿음, 그런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